잔 세트가 트레이더스에 입점이 됐습니다. 신규 제품으로 커클랜드 테네시 위스키가 이렇게 새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2021년 5월 달에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 위스키 가격 정보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 전반적으로 위스키 가격과 제품들이 지난달과 큰 변화가 없어서 이번에는 이번 달에 신규 입점된 품목들과 행사 상품 그리고 가격 변동이 조금 있는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이달의 위스키와 추천하지 않는 위스키들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 모두 킨텍스점을 다녀왔고요. 먼저 트레이더스 쪽을 살펴보면 50.5도의 버번 위스키인 와일드 터키 101이 잔 세트가 트레이더스에 입점이 됐습니다. 가격은 48,980원으로 전용 온도락 잔 두 개를 포함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크게 나쁘지 않고 특히나 이 와일드 터키 101은 버번 입문 3대장 중 하나로 굉장히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버번 위스키 중에서는 아주 오랜만에 괜찮은 제품이 트레이더스에 입점된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이더스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는 메이커스 마크와 비교를 해봐도 이 메이커스 마크는 잔 없이 54,800원이고 이 와일드 터키 101은 잔 두 개를 포함해서 48,980원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구매를 한다면 와일드 터키 101 제품이 무조건 이득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달에 신규 입점돼서 전용잔 두 개를 포함해서 판매되던 맥켈란 12년 더블 캐스크 제품이 이 전용잔 행사가 끝난 느낌이었고요. 다만 가격이 지난달보다 5,000원 내려가서 89,800원에 판매되고 있어서 거의 국내 최저가 수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로는 저가 위스키인 탈리스만이 전용잔을 포함해서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1리터에 15,980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지만 제 개인 입맛에는 크게 잘 맞지 않아서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700ml에 22,980원 하는 이 블랙바틀도 일부 매장에서는 전용잔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갔던 킨텍스점에서는 잔 패키지 상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더스의 주요 변화를 알아보았고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하면 굉장히 좋은 몽키 숄더라든지 발베니 14년 캐리비안 캐스크 이런 제품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입고되지 않는 느낌이었고요. 조니어커 블랙라벨이 지난달 39,980원에 판매되던 행사가 종료돼서 44,980원으로 5,000원이나 인상이 됐기 때문에 조니어커 블랙을 구매하실 분들은 급한 게 아니라면 행사를 자주 하는 편이니까 잠깐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에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하면 괜찮을 만한 위스키를 추천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와일드 터키 101 잔 패키지 세트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이 싱글 몰트 중에서는 맥켈란 12년 더블 캐스크 제품이 괜찮아 보입니다. 또 추가로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하이볼을 만들어 먹기에는 지난달부터 700ml에 22,78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는 이 제임슨과 일부 매장에서 잔 패키지 행사를 하고 있는 이 블랙바틀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두 제품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제임슨 같은 경우는 아이리쉬 위스키라서 3번 중류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 이 블랙바틀은 아일라의 피트가 약간 섞여있는 살짝 스모키한 매력이 있는 위스키로 두 제품 다 하이볼로 만들어 먹어도 괜찮고 특히 블랙바틀 경우는 이 갓파더를 만들어 마셔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네요. 그럼 여기까지 트레이더스의 위스키 가격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코스트코를 살펴보면 코스트코에는 신규 제품으로 커클랜드 테네시 위스키가 입점됐는데요. 1.75L의 괴물 용량에 42,99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이 테네시 위스키답게 이 단풍나무 숯 여과를 거쳤다고 병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 위스키는 벌써 댓글로 리뷰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구매를 해서 잭다니엘과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클랜드 아이리쉬 위스키가 지난달보다 1,910원 할인해서 49,99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이 파이어볼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가 굉장히 저렴해서 1.75L에 39,900원으로 지난달보다 1,000원 할인이 됐지만 같은 용량을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하신다면 거의 1.6배 이상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이어볼을 구매하실 분들은 꼭 코스트코에서 구매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의 가성비 위스키로 잘 알려져 있던 이 커클랜드 블렌디드 스카치 NAS 제품과 이 12년 숙성 제품 모두 찾아볼 수 없었고요. 이 커클랜드 버번 위스키도 제가 갔을 땐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커클랜드 블렌디드 스카치나 커클랜드 버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꼭 재고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벨지 위스키와 조니어커 블랙이
할인 행사가 종료돼서 가격이 다소 인상됐는데요. 이 벨즈는 14,490원에서 16,990원으로 2,500원이 인상됐고, 존이어커 블랙은 39,490원에서 43,990원으로 4,500원 인상돼서 두 제품 모두 10% 이상의 가격 인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급한 게 아니라면 잠깐 기다렸다가 다음 할인 행사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달의 코스트코의 추천 위스키를 설명드리자면, 전통적으로 이 코스트코 위스키 중에서는 굉장히 가격대가 괜찮게 나온 이 맥켈란 12년 쉐리 캐스크 제품이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지난달에 신규 입점된 피트 윗문 위스키로 굉장히 유명한 탈리스코 10년 제품,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지만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 제품이 5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무난한 싱글몰트를 경험해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새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고, 특히나 싱글몰트를 입문해 보시려는 분들은 이 아메리칸 오크에 숙성돼서 바닐라의 캐릭터를 갖고 있고 부드러운 이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와 피트의 스모키함이 크게 강하진 않지만 확실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이 탈리스코 10년 제품, 그리고 과실의 향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맥켈란 12년 쉐리 캐스크 제품, 이렇게 세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어느 정도 싱글몰트의 전반적인 그 장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스트코가 싱글몰트의 제품과 가격을 잘 구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2021년 5월 달에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의 주요 위스키 변화 사항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외 주류의 가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반적인 가격 정보를 지난달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